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의사 선생님께서 유튜브 영상에서 하루에 비타민C 500ml 이상 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매우 과학적인 논문을 바탕으로 잘 설명해 주신 걸 제가 봤습니다. 사실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지금까지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것에 대해서 주장해온 뭐 라이너스 폴링 박사라든가 뭐 캐스카드 같은 분들, 또 우리나라에도 뭐 이왕재 교수님이나 하병균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으로 복용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뭐 피부가 좋아졌다라든가, 피로가 좋아졌다, 감기에 잘안 걸린다 등등. 좋은 반응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영상에서 보여주신 그 논문을 보면요. 하루에 500ml 이상을 먹어봤자 어차피 혈중 농도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논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왜 실제로는 고용량의 효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바로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가능한,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비타민C 하루에 500ml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는 바로 이 그래프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용량이 점차 올라가면서 비타민C 혈장 농도, 즉 혈액의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500ml 이상 먹어봤자 어차피 혈액의 농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 말에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비타민C는요, 혈액에서의 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세포 안에서의 농도입니다. 이 혈액의 농도와 세포 속에서의 농도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실제로 비타민C가 활발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곳은 혈액에서가 아니라 세포 안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비타민C가 혈액을 타고 운반되어져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 비타민C 농도가 높은 세포들이 있거든요. 뭐 부신의 세포라든가 또 뇌하수체, 또 백혈구에 있는 면역세포들 속에는 굉장히 높은 비타민C 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연료들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C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면요, 아주 특별한 펌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혈액의 농도는 되게 낮고요, 그 세포 속 안에 비타민C 농도는 거의 10배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들어가는 게 쉽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낮은 혈액 농도에서 높은 세포 농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펌프를 써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농도를 거슬러서 퍼넣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타민C를 세포 속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만드는 과정을 갖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보면 비타민C의 세포의 농도를 측정하는 실험실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요, 2019년도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백혈구 중에서도 호중구,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그런 백혈구의 종류를 가지고 한 연구인데요. 호중구는 선천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의 일종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호중구를 분리한 다음에 비타민C 농도를 높이면서 어떻게 호중구 속으로 비타민C가 흡수되는지를 보여준 실험입니다. 그 결과를 보면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우측 그래프, 비타민C 농도가 높아질수록 호중구 안으로 들어가는 비타민C 양도 많아진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 보았던 그래프에서요, 혈중 농도는 500ml 이상에서 별로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유가 더 들어오는 비타민C들이 이미 세포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중에서는 수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0ml, 2000mg을 먹어도 더 혈중 농도는 증가하지 않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비타민C는 훨씬 더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중 농도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비타민C 고용량 효과를 보는 분들이 점점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논문의 디스커션 부분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밑줄 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1000mg의 비타민C 보조제가 호중구의 기능을 좋게 해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2000mg씩 일주일간 비타민C를 먹으면서 진행한 이중맹검 교차시험 연구에서 호중구 능력에도 증가되었다는 연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 연구는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에 2000에서 3000mg 비타민C 보충을 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호중구의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라는 디스커션의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2000ml, 3000ml 먹는다고 혈중 농도가 더 올라가지는 않으니까 500ml 이상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비타민C를 더 먹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비타민C는요,
혈액에서 농도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 것이 아니죠. 보통 비타민C를 먹고 나면요, 약 2-3시간 정도 후에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졌다가 6시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다 소모가 됩니다. 물론 먹는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하루 종일 혈액 내에서 좋은 농도를 유지시키려면 원래는요, 하루에 4번, 6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2번 내지 3번 정도 드시라고 많이 권장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에서처럼 한 번에 500ml 이상은 더 이상 혈중 농도를 높이지 못한다고 해도요, 그 농도를 계속 유지하려면 500ml을 하루에 4번 먹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0ml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딱한번 500ml만 먹게 되면요, 수치가 올라갔다가 6시간 정도 되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루 24시간 중에서 6시간 정도는 비타민C 농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나머지 18시간은 비타민C 농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비타민C를 먹으면서 최대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요, 혈중 농도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비타민C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 첫 번째 그 말씀이고요. 그와 함께 혈중에서 비타민C 농도가 유지되는 시간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500ml은 충분한 용량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보다 더 많이 먹는 것, 또 자주 먹는 것이 더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고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용량을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고용량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잘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영양소니까요,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